이번 시간에는 배치 프로그램 구현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배치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확인하도록 하죠. 배치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반복 수행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일괄 처리하는 프로그램들을 얘기를 합니다. 일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데, 배치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는 알고 계셔야 돼요. 대용량 처리한다, 자동하다, 견고하다,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성능이 뛰어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배치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은행 혹은 카드사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카드가 우리 공공시가 되면 공공시부터 약 30분간 거래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은행 혹은 체크카드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왜 못할까요? 그때 바로 전날에 전일자 거래에 대한 배치 프로그램이 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치 프로그램이 다 수행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거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은행에서 혹은 카드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공공시부터 공공시 30분 혹은 4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사용 제약이 있는 것은 바로 배치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배치 프로그램으로 전일자의 거래를 다시 정산하기 위해서 배치 프로그램을 돌린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배치 프로그램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배치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서 아시면 되는데, 배치 프로그램은 종류는 사실 우리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는 딱히 뭐 여러 가지를 다루진 않고 있어요. 단지 아셔야 되는 거는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스프링 배치, 그리고 그 쿼츠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페이지 뒤로 넘어가 보시죠. 쿼츠 스케줄러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스프링 배치에 대해서는 그 컴포넌트, 핵심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이 있고, 밑에 핵심 기능이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스프링 배치에 대한 핵심 기능 정도만 알아두시면 우리 시험은 커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 배치의 핵심 기능은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이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특징이 뭐였죠? 개발자가 핸들해야 되는 어떤 리소스 부분, 혹은 이벤트 처리 부분은 스프링이라는 그런 개발 프레임워크가 대신 처리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프링에서 배치도 핸들링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자체 제공 컴포넌트, 그리고 견고함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의 기능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쿼츠 스케줄러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그 배치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스케줄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케줄러는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여기 밑에 트리거라는 게 있죠. 스케줄이 언제, 배치가 언제 해야 되는지 그 시점을 알려주는 게 바로 쿼츠 스케줄러 중에서 트리거 부분이 해당한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 하단은 스케줄러 사용 예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스케줄러 사용 예제를 주고 이게 뭐예요? 라고 묻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단지 우리 시험에서는 그 배치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쿼츠 스케줄러도 중요하고 스프링 배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배치 그 자체에 대한 역할과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
다음은 배치 프로그램 테스트라고 했는데, 여기서 디버거하고 디버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거죠. 쿡. 쿡이 뭐죠? 요리. 요리하다라는 동사. 그러면 쿠커는 뭐죠? 이거는 하나의 명사죠. 요리 도구. 디버그랑 똑같아요. 디버그도 디버그라는 거는 어떤 행위를 얘기를 해요. 오류를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을 얘기하는 게 바로 디버그. 그러면 이 ER을 붙인 디버거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디버그 혹은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도구, 필수적 도구를 얘기하는 게 바로 디버거입니다. 그래서 디버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디버깅 혹은 디버그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디버거를 이용한 하나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디버거 뷰라든지 우리 이클립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디버그 모드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디버그라는 거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지금 이번 장에서 배운 그 배치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장에 대해서는 뭐 디버그, 디버거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배치라는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디버그, 디버거를 구분하는 것보다 더욱더 우선하는 게 배치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